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브 스포! 안녕하세요, 스누바입니다. 아, 또 뭐야 이거? 오랜만이죠? 신기해 여기. 생각이 나요. 한동안 조용히 지내나 싶었더니만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또 고발이라지. 살았는데. 이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얘기해 주면서. 저는 마켄틱 팀 알모 사원입니다. 알이면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여기 영상이 준비돼 있어요.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보면 돼요? 뜬금없이 고발이냐? 틀게요. 코코는 이제 팬분들한테는 되게 스윗하고 다정하고 되게 러블리한 아이돌로 팬분들한테 사랑받거든요.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럼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저는 다들 멤버 한 분 한 분 다 비결 같아요. 강하죠. 무슨? 비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그렇죠. 사랑스러워. 이렇게 독담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초딩? 제가 사진을 많이 찍고 제가 사진을 많이 보는데 SNS에 올릴 사진을 골라달라고 해서 저한테 사진을 막 보내더라고요. 아, 누구야? 많이 보내야죠. 그래, 예, 야, 누군지 알아, 이거. 또 표현 다른 거. 근데 이거 디테일한 그게 중요한 거 같아. 누군지 안다고, 이거. 누군지 안다고. 아, 진짜. 이런 거는 솔직히 하지 마세요. 사진 찍을 때도. 네. 예전에는 한 장 찍는 거 좋아했는데 요새는 원작을 많이 찍었어요. 아, 이거죠. 아, 누군지 알아, 이거 지금. 누구야? 사실 열몇 장을 보장해야 되고. 저는! 사진도 많이 하고 해서 셀렉 거리도 저희 팀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미안하다! 남친짤 많이 아 근데 이거 우리도 힘들어요 솔직히. 아 남친짤 진짜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떤 좀 남자친구였던 적 있어야죠. 그렇죠. 손 잡아달라는 건 자켓 차량대 아니에요? 그거 우선 저희가 서로 잡았잖아요. 서로가 잡아줬잖아요. 저희가 또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남자 6명 있으면 빅을 못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 잘 보여요. 아 그때 유근이 제일 투덜거릴 줄였어. 제가 슬프도 슬프지만 저희 회사한테도 말할 게 많아요. 아, 뭐야? 회사 대응을 하자 감독님. 회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이거지. 이게 리얼 팩트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슬퍼 고발소를 한 거지. 아, 저희 괜히 왔네요. 앞에 초석이 이 정도면은 뒤에 돌이 이만해? 치킨 드시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 다이어트 저 혼자 다 먹고 아 어떡해 저 혼자 살이 쪽쪽 빠지고 있습니다. 아유 승현씨 마른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서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어야 돼. 승현씨가 아닌데 알죠. 아니 이건 뭘 고발한 게 아니네. 이거는 쪽이 좀 진짜 믿음의 고발이구나. 아유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일 못합니다. 아 괜히 말했잖아. 아 근데 그 사람 누구야? 그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셀렉 해달라고 하는 사람? 수현이 형이지. 저 근데 저는 10장은 안 보내는데. 수현이 형이 막 솔직히 막 저한테 막 그래요. 막 야 어떤 게 낫냐 막 이러는데 솔직히 다 똑같아요. 다 잘 보고 있어요. 한 4-5장 정도 저한테 보여줘. 이걸 다 똑같아요. 나 많아봤자 2-3장인 거 맞아요. 2-3장인데 뭐. 아 그 웅짤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야! 아 진짜! 아 수현이야! 수현이네! 죄송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완성하세요! 아 우리 사원님 좀 도와드립시다. 네아좀 혼자 남잔데 오케이! 저희가 스누퍼가 도움을 준다. 지켜드려야죠. 네. 점점 말라가요 사람이. 엄청 말랐잖아요. 맞아요. 뭐 어찌됐건 간에 또 우리가 고발 당했으니까 고발 당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고 시장하면서 움짤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왜 움짤 만들어 줘? 아니 알아서 만들어 형이 만드세요. 형이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네. 움짤 말고 동영상 제작 합시다. 그렇죠. 동영상 제작. 요즘에 또 애플들이 좋아서 지금 안 계신. 네. 아니, 죄송합니다. 자 고발 들어오겠네. 근데 우리는. 팬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저희 막 팬이 막 사진 찍어서 막 골라달라고 하는 거 더 예뻐 보이는 걸로. 그렇죠. 저희도 사실 사진 찍고 싶지 않아요. 거절하지 마세요. 맨날 찍어요. 네, 저희 되게 잘해주는 매니저 형이니까. 네. 앞으로도 잘 따라야죠. 네. 그리고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잖아요 우리. 그죠? 네. 엄청 잘 모이는데 우리. 아, 다만 저희가 메이크업 같은 거 아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마 그때 잘 못 없으니까 대기실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모이라고 하면 더 잘 모이면 되죠. 그래 잘 모이자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자 파이팅. 잘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파이팅 네. 하면서 이만 마무리하죠. 말 잘 들어 말. 말 잘 듣자. 하나 둘 셋. 어이. 네 그럼 지금까지 하루 뉴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